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팅 원장입니다. 카디건 만틴 스쿨 이제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어드미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카디건 마운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왔어. 칩 어디? 아직도 계시네요. 카디건 마운틴을 처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니어 부딩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inquire.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 부모님 정보를 넣으시고 이 학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적으세요. 이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캠퍼스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인터뷰 담당자들이 딱 들어가면 메인 정 주차장 바로 안에서 어드미션이 누가 봐도 다 어드미션인 게 보이고요. 어드미션 바로 앞에는 이게 도미토리가 있고 아카데믹 빌딩이 있고요. 그 앞에 강이 있는데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이 퍼실리티 그 아카데믹 들어가는 카디건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 약간 좀 되게 명문 학교를 들어간 느낌이 필이 딱 나실 거예요. 이글브룩하고 카디건의 느낌은 조금 달라요. 와서 어드미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되게 프렌리하게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오게 되면 정말 막그 되게 웰컴을 하고요. 학생들하고 막 투어를 갖다 이렇게 40minutes 투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 투어를 하는 동안 어드미션 디렉터가 정말 되게 국제학교에서 되게 멀리서 인터뷰를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웰컴 하면서 심지어 막 골프코트 타고도 막 갔었을 때막 우드워킹 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정말 어드미션 담당자들은 정말 그한명한명한명 국제학교에 인터뷰를 온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텝2는 이 학교에 대해서 꼭 한번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카디건 마운틴은 원서를 세 가지로 쓸수 있어요. 페이랑 비슷하죠? 가서 카디건 마운틴 온라인 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SAO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게이트웨이 셋 중에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카디건 어드미션 담당자랑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서 레코드 릴리즈 폼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트랜스크립을 갖다 릴리즈해야 되는 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administrative recommendation 이렇게 되죠.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뭐 스쿨 헤드나 아니면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이 학생에 대해서 성적 및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를 증명해 줄수 있는 분의 추천서가 하나 필요하고요. 카디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카디건에서는 영어 수학 선생님에 대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Parents statement, 그다음에 student essay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시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SSAT 정보를 갖다가 여기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플 주니어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ISEE 이렇게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카디건 스쿨 같은 경우는 토플 주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ESL을 갖고 있는, ESL을 되게 잘 가지고 있어요. ESL 수업을 잘 가지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토플이 부족하더라도 학교에서 ESL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보딩스쿨이나 어떤 명문대학교나 아니면은 무슨 세컨드리 스쿨을 갔었을 때 한국 학생들이 되게 성장을 잘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학생이 되게 아카데믹으로 뛰어나고 영어면으로 뛰어나고 액티비티로 뛰어난 학생들은 어느 보딩스쿨이나 어느 조니어 보딩스쿨을 가도 되게 잘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교를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영어랑 한국말이 둘다 와서 정말 잘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니어 보딩을 들어가서 한국 학생들이 많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이거 같아요. 주니어 보딩을 들어가거나 세컨드리 보딩을 들어갔었을 때 영어가 약간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약간 언어 때문에 만약 운동을 잘하면 괜찮아요. 뭐 운동을 잘하거나 스페셜 탤런트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적응을 좀 빨리 하는데 아카데미 영어를 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더 많이 놀게 되면 미국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환경인데 외국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고 세계의 많은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되게 많은 걸 갖다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니어 보딩이나 세컨드리 보딩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를 가게 되면 한국 학생들끼리 조금 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유학하기 사춘기 시기에 되게 힘든 시기죠. 근데 한국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거를 결정해서 활동도 하고 노력을 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의 친구가 되면은 되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가 쉽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많았었던 곳에 대해서 잘하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약간 영어나 아카데미 좀 부족한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 학생들하고 좀더 많이 어울리는 걸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영어도 되게 아카데미 백그라운드가 잘 되어 있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국제학교 학생들도 영어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인성면으로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요즘 많아져가지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니어부딩을 보낼 때 학생이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제는 뭐 한국 학생들이 많다, 없다, 이거에 따라서 학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저도 여기서 유학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요. 키는, ESL 없이 메인스트림에서 수업을 하는 게 좋다. ESL을 듣더라도 영어 실력을 좀 자주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약간 좀 적은 곳이 오히려, 이러한 문화를 갖다 적응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학생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서 친구가 되면서 조금씩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 주니어 점수도 받아주고요. 그럼 토플 점수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SSAT 점수도 받아주고 ISAE도 받아줍니다. 오, 이분 되게 오래되신 분이세요. 지금 이 어드미션 스텝 같은 경우 이분은 되게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도 되게 오래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경력도 되게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실 때 여기서 보면은 어드미션 Q&A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카디건 마운틴에서 아카데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건 모르셔도 그냥 홈페이지 자체로만 봐도 이 컨텐츠가 되게 스트롱하게 많다고 하면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카디건 마운틴의 영어 수업, 메인스트림 영어 수업을 갖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온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하크니스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면서 와서 하나씩 설명을 하게 해주고요. 사이언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카디건 마운틴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정말로 사이언스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그 매티리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북이부터 시작해서 곤충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내추럴 사이언스에서 학생들이 진짜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퍼실리티도 엄청나게 좋고요. 아카데미 되게 분야별로 되게 많이 스트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보면 아카데미 되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는 게 이게 픽스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Personalized education fo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결론적으로 픽스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식과 스킬.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공부 환경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되게 많이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고 카디건 마운틴 그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이게 픽스가 무슨 느낌인지 확실히 보실 거예요. 이거는 2021년에서 2022년도에 최근에 와서 업데이트한 코스 오브 스터디고요. 제가 먼저 여기서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볼게요. 6학년, 7학년 때 Humanities 배우고 American History 들어가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Origins of Western Civilization. 그래서 카디건에서 일단 먼저 히스토리 파트를 보게 되면 6학년, 7학년, 8학년 Humanity로 해서 한꺼번에 히스토리를 배우게 되고요. 카디건은 8학년 때 American History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8학년 때 American History를 배우는 교재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웜지도 American History를 배우게 되고요. 패센든도 배우고 페이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풀리 그 아카데믹 히스토리가 다 전부 커버한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아메리칸 히스토리에서 피리어드별로 와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디건에 보딩스쿨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9월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저는 꼭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어 클래스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영어 클래스는 6, 7학년 좀 스킵할게요. 8학년 때 보면은 여기 theme별로 나와 있는 그 literature and fiction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Of Mice and Men 이거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되게 많이 있는 텍스트북에서 커버하는 책이거든요. To Kill a Mockingbird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그래서 여기서 8학년 때 배우는 책에 대해서 Poetry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요. 8학년 때 Of Mice and Men은 페이도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8학년 때 영어의 커리큘럼, 리터러처의 픽션의 카디건이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아카데믹 리그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인스트림 잉글리시로 리터러처로 카디건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예를 들면 토플 성적이 좀 부족해서 ESL 세션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 잉글리시를 테이크하는 거에 베네핏을 약간 좀
적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디건에서 ESL을 만약 듣고 난 다음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책과 리딩 스킬을 좀 많이 올려놓고 카디건에 보내주시는 게 선호할 것 같아요. 카디건에서도 아카데미를 갖다 캐릭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 같다 수업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 책을 읽고 너희들 읽어왔니? 그책 읽어온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theme, 캐릭터 어널리시스 하시는 게 되게 카디건에서는 되게 멋지게 했던 게 아직도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리딩을 읽을 때 저희 학생들 책 읽으면 맨날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쭈루룩 읽고 말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팀별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릭터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트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좀 학생들이 되게 크리티컬 띵킹을 할수 있게끔 책을 갖다 읽는데 제대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카디건을 합격했는데 아마 ESL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카디건에서 정말로 많이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메인스트림 코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ESL에 들어간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는 정말 많이 백업시키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디건에서 7, 8, 9를 다니게 될 거잖아요. 그럼 7, 8, 9 동안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다양한 걸 하면서 많은 그 기회를 볼 거, 많은 생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욱 이 많은 소스를 학생이 정말 경험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저는 영어가 빨리 ESL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백업은 무조건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8학년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세요. 와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카디건에서 영어 선생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선생님도 되게 재밌으세요. 사이언스 선생님도 매티리얼도 되게 커버가 잘 되시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9학년 때는 좀더이 라이팅의 헤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포트리, 그 다음에 플레이스, 노블 이런 것도 많이 되는 거고요. The things they carried. 저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맞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주니어 보딩이라고 해서 아카데미 전혀 약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영어 표태에서는. 왜냐면은 저책 같은 경우는요. 로렌스필도 서머 리딩으로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멀서스퍼라는 보딩도 학교에서 보면 서머 리딩으로 들어가고 웜지도 저 책을 읽게끔 시켜요. 그래서 아카데믹의 문학은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이 학교에서 아카데믹 영어 시간에 읽어야 되는 책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서머 리딩 리스트도 받고 그 다음에 9학년 때 8학년 때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읽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니어 보딩 학생이라고 하면 그 다음 학기에 대한 책에 대해서 좀 딥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로미앤 줄리엣, 그 다음에 와서 더 카이 러너.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이 전부 학생들이 꼭 읽어볼 만한 필독 소설이기 때문에 꼭 읽기를 추천드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꼭,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SL 라인이 있다.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거의 똑같을 거예요. Pre-algebra, algebra 1, 그다음에 geometry, algebra 2, 그리고 다음에 pre-calculus.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세컨드리 보딩을 가는데 세컨드리 보딩에서 9학년과 주니어 보딩의 9학년의 수학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학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는 학생들도 APK를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텍시터에서 9학년 때 APK BC를 한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카디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멀서스벅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카디건에서 아카데믹을 되게 다 빼고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학생이 정말 수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면요. 학교에서 만약에 프리캘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보딩의 수학에 프리캘이 너무 약하다? 이런 거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서포트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주니어 보딩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리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니어 보딩이 프리캘 때문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주니어 보딩 카디건도 그렇고 럼지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저 정도로 아카데믹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와중에 정말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을 만약 주니어 보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주니어 보딩의 베네핏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주니어 보딩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일단 보딩 생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탑티어 1 보딩 스쿨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되게 많이 어플라이해서 명문 보딩 티어 1을 들어가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보딩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세컨드리 보딩을 갈수 있다라는 전초적인 역할하는 곳이니까요. 이 프리켈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지컬 사이언스를 8학년 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이오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공식이거든요. 와서 여기서 보면은 STEM 클래스로 6학년 때 들어가서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가 들어가고, 8학년 때 피지컬 사이언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언스 그 카디건의 가장 큰 장점은 교내에서 카디건만의 컴피티션을 열고 이 스템에 관련된 걸 정말 진심인 학교거든요, 카디건은. 그리고 카디건이 요즘 들어서 최근 동안에 정말 많은 컴피티션 그리고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디건에 왔었을 때 피지컬 사이언스 8학년 그리고 9학년 때 바이오, 이거는 당연히 루트입니다. 페이도 마찬가지로 9학년 때 바이오를 듣게 될 거고요. 럼지도 바이오를 듣게 돼요. 카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학생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카디건을 9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10학년으로 해서 세컨드리 보딩을 들어간 학생들이 있고, 카디건을 갔다가 또 리핏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컨드리를 9학년으로 다시 들어간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왔을 때마다 부모님들께서 막 고민하시는 게, 바이오를 들었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9학년을 리핏할 경우는 피직스가 있는 학교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웜지에 관련돼서 할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들어가서 보시고요. 카디건은 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정말 많이 발전된 학교고요. 그리고 카디건에 지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글그룹은 부유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